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 안녕하세요. 네. 비스. 안쪽으로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타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How old are you, mom? 65. 65세. August. 나이만 좀 다음에 나이가 혹시? 저희 둘 다 90년생입니다. 90년생이시고요. 둘 다. 야, 이거 외국 분들한테도 이게 맞나? 글쎄요. 어머님 보셨을 때 결혼한다고 하시면 100점 중에 몇 점일 것 같아요, 궁합이? Like, how successful would this marriage be out of 100? 100. 100점이라고 얘기하시겠죠, 어머니는? 아낌없이. 그럼,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래. 네. 부부 궁합이 제가 봤었을 때는 80점이야. 오. 근데 80점은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거죠? 높은 거예요? 아, 그래요? 20%는 맞춰가면 되니까. 그럼 맞춰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완벽한 건 없어. 완벽한 건 없어. 80점이야. 오. 높은데요? 80. That's still better than average. 그래서 이 대준님 쪽으로 이렇게 둘러봤었을 때도 그렇고 한 가지 일로는 충족되지가 않는다. 오, 안드레아스가 여러 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Yeah, you're like that. Yeah. 그 뭐 재능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우리 왜 누구 역마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꾸 발바닥 땀나게 돌아댕겨야지 먹고 산단다. 와, you know him. 맞아요. 갇혀 살지 못한다 이 소리야. 그 결혼이 케이지가 되진 않겠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잘 만나셨어요. 기준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일을 하고 움직여야지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시거든요. 맞아요. 서로 그거를 존중을 하고 당신의 잡을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서로 간에 그 직성이 풀리는데 그런 면에서 잘 만나셨어요, 일단. That's good. 아, 어머니는 지금 뭐 빠지셨어, 이게, 완전. 예, 너무 빠지셨는데. 너무 빠졌어요. 예. 나 긴장해가지고. 네. He had that ethereal presence about him, a spiritual presence about him. 어머니 지금 빠지셨어? 지금 빠져들고 계세요. 빠지셨어. 너무 웃기네. 오야 역전을 던졌습니다. Yeah, I think he's looking a little nervous. I wonder what our future holds. 결혼을 일단은 하셔야지 되는데 딱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아이고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잘난 것들끼리 만나가지고 지지고볶게 생겼구나 소리가 먼저 나와. 그거는 안 좋은 게 아니고 흔히 말해서 왜 팔자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둘 다 강하구나. 진짜 또 어떻게 말릴 수가 없게끔 큰 싸움이 나는 그런 궁합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남편분이 생각보다 되게 털털하시고 직설적이고 그래 보이는데 생각보다 좀 회피형이신 것 같아. 회피. 내 눈에 봤었을 때는. 아, 피하는구나. 오히려 큰일에는 대범도 하신데 스윗하고 참 좋은데 삐지는 것도 드럽게 잘 삐진다 그래. 그러니까. 쪼잔하네. 삐지긴 잘 삐져. 맞긴 맞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너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살면 안 되는 거고 본인도 성질 좀 누르고 급한 마음에 체한다고 성질을 좀 누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갔었을 때 잘 사실 것 같아. You got to be careful about that when you're in that relationship. Mm-hmm. Yeah. Okay. I will. 근데 이거 하나만 뽑아보세요. 하나만 뽑아보세요. 아, 색깔 있는 깃발 중에 뭘 뽑을까? 써주세요. 응. 써주세요. 응. 빨간 깃발을 뽑았어. 우와, 무슨 의미일까? 애기는 안 가지실 거야? 응. 애기는 안 가지실 거야? 안 가지. 갑자기. 아, 안 가지. 애기 안 가질 거야?
계획이 없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둘이. 원래. 계획이 없어요, 사실. 일하, 사느라 바빠서. 네. 그런데 애기 있어, 사실은. 이 집에. 애기 있어, 사실은. 애기, 이 집에 애기가 있대요. 언제요? 이 집에 애기가 있어. 은근히 좋아하는데. 뭐냐면 분명히 다시 이 집에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지 않을까 어찌해야 될까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소외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나와. 소외고형? 중요한 거 놓치고 나중에 또 다시 찾지 말라고.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기차 왔었을 때 타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얘기네. 그거는 조금 알고 가세요. 그게 제일 많이 찾아 들어오는 게 지금 내년 하반기에 그게 있어요. 자손에 대한 의미. 축복이네. 딱 좋네. 1년 좀 넘게. 1년 후에. 이거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돼? 어떻게 말 엄마한테 말해? So, next year, next summer. 엄마가 좋아하지. A good opportunity for happiness. So, just put that in the back of your pocket. You guys are happy, and no, no expectations for babies. No, no. Okay. Just whatever you know you guys want and do. I just want you to be happy and successful. That's it. 그렇지만 아이가 없다고 해서 부부가 갈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Good. Yeah. 너 왜 이게 그러냐? 왜 이게 그러냐? 왜 그러시지? 지금 혹시 집에 상해 병신 게 있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아, 어머니. Yeah, he can sense that somebody close to us passed away recently. 매매. Wow. Yeah, 매매, my mom. 작년에 우리 할머니가 들어가셨어요. 그리스에서 살다가 마이애미 이쪽으로 플로리다 옮겨온 게 그 어머니 때문에 맞습니다. 아, 아까 그랬었잖아요. 그랬어. 예. 아, 그 할머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머니 그 다리 괜찮았어요 한쪽이? 다리 괜찮았어요 한쪽이? 네? 한쪽 다리. 누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할머니 다리. Yeah, Meme had problems with her hips, right? And did she have problems with her? I'm gonna cry. Yeah. 어떡해. So the Meme when she had trouble walking, was it her left or right? Do you remember? It was her right. Right. 되게 많이 마음속으로 많이 담아놓고 예뻐하셨다 소리 나와. Very happy, and you know she was so lucky and fortunate for the time. Yeah. 그래도 옆에 있어준 자식이 외에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잖아. 어? 그 할머니한테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더 챙겨 못 드렸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래. 와. You gave her. 그거 마음 속에 한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Yeah. 그래. Thank you.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무당들을 한국 무당들을 이제 신으로 이제 점을 보면은 조상님들이 같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하시고 갔거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전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매매. Yeah. 우리 할머니 That's 매매. good. I'm glad to hear that because I was wondering. 엄마도 궁금해 하셨네요. 그렇죠. 이루가 되겠죠. 조금이나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돌봐드리러 왔는데 너무 늦었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 거죠. If I had been a good daughter. No. 아유 방금 할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She's saying don't feel that way. You should feel happy because she recognizes it and appreciates. 어머님 마음 다 Tell her they're getting married. 대신 전해달라고. Beautiful. Don't cry. Yeah. It's very good. I do. It brought tears to my eyes. It's like him to say these things. So it was surprising. I like, how did he know that? 놀랐지. 어머, 닮으셨다.